그 정강훈 목사가 하나님이 그 상징적으로 예. 전 민주당 그 이해찬으로 그렇죠. 그러고 또 하나 빠진 건 목사님. 예. 정광호로부터 그 추종자, 의원 그 신학자로부터 그 다른 복음을 듣고,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갈라디아서 나오는 같이 다른 복음을 그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같이 큰 절벽 끝에 그 사람들이 모여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모임 있어? 위험하게. 정말 와서 그 절벽에 떨어진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더라고요. 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복음을 모으면 지옥 가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다 구덩이 빠진다 하잖아요. 그래, 다른 복음을 먹은 사람들이 절벽 끝에 모여갖고 위험한 상태로 있는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그게 지금 광화문 그 추종자들 아니에요? 네, 초종자들이. 그 사람도 결국 나중에 그 작업 따르더니만 그 위험하잖아요. 그러죠. 그게 이제 빠지더라고. 그지? 그 미혹여행, 이제 저 네. 본인들은 미혹여행인지 몰라요. 예. 한번 그냥 세뇌되고 갇혀버리고, 예. 정광 구원열차 떨어지면 죽은다고, 저들은 우리는 악령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한국교회에서 이제 90, 100% 가까이 돈을 예. 벌렸거든요. 근데도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매여가지고 한결같이 그 밑에 사람 다 욕하고 막 악하고 싸놨고, 아니 온유 겸손 사랑이고 섬김이고 열매해 보았는데 그뭐 모든 것이 거짓말 막 탄로났는데도 예. 그렇게 뻔뻔하게 하죠. 내가 그런 것은 나 그런 거하고 내 공격하고 싶지 않아서 놔뒀는데,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니까 이건 아니라고 제가 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여기서 하실 거예요, 지금. 그렇지. 예. 아, 참,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큰일 났어요. 근데, 목사님 같은 분들이 많이 나타나갖고 우리가, 대형교회들이 실력자들이 그 능력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정광훈 목사들을 좀 이렇게 근면하든가 그렇게 빠져나오도록 강력하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쉬워요. 말해야 되는데. 참. 이제 그 중요한 것이, 아니, 사람 우리가 실수 허물이 있잖아요. 날마다. 예수님이 베드로 팔을 씌웠잖아요. 이게 내가 너 발씌 않으면 너 상관없다 했잖아요. 이게 목욕은 원죄고, 자본적으로 나는 발 씻고 산 건데, 한 번도 실수했다,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런 단어를 쓴 적이 없어요, 그분이. 자기 영혼이 도치고, 그렇고 하는 건데, 불쌍하죠. 근데 그분에 대해서 내가 30년 전부터 가장 알거든요. 난 정말 사랑하고, 기도하고, 할 수만 있으면 같이 갈라겠는데, 자기 밑에 안 들어오면 다 원수고, 적이고, 뭐, 무조건, 방역 개새끼라고 아유 그랬다 대답하는 그것이 이제 결국은 오해라는 것이 풀렸어요. 풀렸을까요? 사실이 아니라 드러났어요. 대구 이상인 목사하고 뭐 둘이 짜갖고 정광훈 시대 끝났다, 우리 시대 왔다. 나 이상 목사 만난 적도 없는데 그런 말을 듣고, 그래도 내가 참았으면, 이제 밝혀졌으면, 미안하다고 내가 실수했다 그러면 전화 한통온 것도 알수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의 인간성이 그러니까. 근데다가 이제, 이대로 함께 망하게 생겼으니까 제가 나서는 건데, 지금도 계속 기도는 해요. 불쌍하니까.